갑오년 신년 기획, 오늘은 첫 순서로 경북도청 이전과 함께 경북의 중심도시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안동시의 시정 방향을 들어봅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경상도 개도 700주년인 올해 안동시는 하반기 경북도청 이전과 함께 300만 웅도 경북의 중심도시로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경북도청은 올 연말쯤 이전될 것으로 보이며 경북교육청은 내년 6월, 경북경찰청은 내후년 6월 이전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동시의 역점 시책은 모두 8개 분야, 그중 1번은 경북도청이 들어설 신도시를 명품 녹색 도시로 조성하는 겁니다. 도청 신도시 조성은 금년 말까지 1단계로 행정 기능 이전을 위한 부지 조성, 또 기반 시설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또 학교와 주택 등 정주 여건 조성 사업도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 규모의 명품 녹색 도시, 행정 중심 도시로 조성될 겁니다.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 산업도 올해부터 본 궤도에 진입합니다. 약용작물 개발센터와 바이오 벤처플라자, 천연색소 산업화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SK케미칼 백신 공장, 또 SK케미칼 제2바이오 공장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신산업인 국가 백신 산업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서 온 힘을 모을 겁니다. 분양률 90%를 넘긴 바이오 산업 단지도 57만 6천여 평방미터 규모로 추가 확장해서 안동 경제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융성은 안동시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정책입니다. 올해는 정신문화의 수도로 정착할 수 있는 인문학적 준비가 시작됩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호텔과 숙박시설을 추가 유치해서 활성화하고 3대 문화권 사업과 연계한 세계 유기문화 포럼, 또 문화와 IT를 접목한 콘텐츠 산업 등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 중앙선 복선 전철과 동서 5축 고속도로, 안동 포항 간 국도 4차로 확장 등의 교통망 확충 사업이 속속 진행됩니다. 4,700만 달러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농업 기반 시설도 확충합니다. 올해 안동시의 예산은 작년보다 300억 정도 늘어난 7,800억 원입니다. 안동시는 향후 2, 3년 안에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